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주환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 계속 카티아 화면을 봤을 때볼수 있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트리, 여기 보이는 트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신 컴파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하단에 있는 명령 입력창에 대해서,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도움말 막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요 화면 상단에 있는 요 펼침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펼침 메뉴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익히 봤던 거죠. 카티아 V5에도 요 펼침 메뉴가 있습니다. 펼침 메뉴가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아이콘화가 많이 돼 있죠. MS 오피스 나뭐 한글,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아이코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카티아 3D 익스피어리언스 버전을 봐도 요 펼침 메뉴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방식의 상단 펼침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좌측 상단 쪽으로 최소한의 펼침 메뉴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이런 식의 펼침 메뉴 인터페이스는 없앴습니다. 3D Experience 버전은 그렇고요. 카티아 V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펼침 메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인 모델링 작업은 주로 이제 뭐 아이콘을 이용하죠.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축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풀다운 메뉴, 이 펼침 메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펼침 메뉴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펼침 메뉴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도 어렵고, 이 강의의 취지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간단히 펼침 메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훑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모델링 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펼침 메뉴에 있는 메뉴들을 설명할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펼침 메뉴에 들어있는 메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을 이제 조작하거나 핸들링하는 메뉴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메뉴는 이제 명령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명령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을 뭐 열거나 닫거나 저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뭐 파일을 인쇄하거나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 send to라는 것도 일종의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document properties는 현재 띄워져 있는 이 파일의 버전, 카티아 무슨 버전에서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저장된 경로가 어딘지, 용량은 몇 바이트인지, 뭐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라는 명령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데스크가 책상이죠. 작업대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파일들을 한 화면에 다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가령 우리가 파트가 10개 있는 어셈블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셈블리 1개, 그리고 파트 10개에서 총 11개.
파일에 파일이 띄워져 있는 거죠. 그럴 때요 태스크 명령을 실행하면 어셈블리 하나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파트 10개가 한 화면에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떤 링크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딧 메뉴에는 말 그대로 어떠한 개체를 또는 어떠한 요소를 편집할 수 있는 명령들이 들어가 있죠. 뭐 실행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윈도우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공통된 단축키가 카티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컨트롤 Z, 컨트롤 X,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이 펼침 메뉴를 쓸 일이 더 없는 거죠. 아까 파일에도 여기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P 같은 거는 우리가 즐겨 쓰는 일반적인 단축키잖아요. 그리고 이 에딧 메뉴에는 검색 기능들이 있습니다. 검색, 내가 원하는 대상, 요소를 편리하고 빠르게 검색해서 선택해주는 기능들, 요것들이 다 서치해서 선택해주는 기능들하고 다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뷰에는 말 그대로 뷰는 이 화면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맨드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저는 가끔씩 사용합니다. 이거 실행하면 커맨드 창이 떠요. 리스트 목록이 뜨는데 모든 명령어가 다 리스트로 뜹니다. 그래서 어떨 때 쓰냐면 이 아이콘이 안 보일 때 가끔씩 이 아이콘을 찾기 어려울 때 커맨드 리스트를 띄워가지고 리스트에서 해당 명령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 명령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가끔씩 제가 쓰고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 돼 있죠. 이거는 체크가 돼 있으면 이 지오메트리를 화면에 표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체크를 하면은 이 체크가 또 해지가 되거든요. 이럴 때는 지오메트리를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작업하는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아주 간혹 화면에 모델이 안 보인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돼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페시피케이션즈라는 거는 트리를 말합니다. 체크를 해제해 볼까요? 화면에서 사라지죠? 네. 여기 컴파스는 이쪽 우측 상단에 있는 컴파스를 표시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거는 다 화면 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뷰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 렌더 스타일에 가면 여기 패럴럴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죠. 자, 요거는 굉장히 자주 쓰는 명령인데요. 모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예요. 이 카티아가 3차원 그림 도구잖아요. 3차원적인 모양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게 있는 건데,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자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즉 단면이 똑같은 크기의 바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 바가 이렇게 보이죠. 즉,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에 비해 크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10, 이게 10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으면 더 작게 보이죠. 이게 현실 세계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근감이 있는 거죠. 원근감이 있도록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곡되는 걸 수도 있죠. 똑같은 크기인데 멀리 있으면 더 작게 보이니까. 다시 돌아가 봅시다. 뷰에 지워야겠네. 뷰의 렌더 스타일에 보면 퍼스펙티브 방식이 있고 패러럴 방식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퍼스펙티브는 평행 두상으로 모델을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감 있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모델링 작업을 하면은 패러럴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제도, 기계 제도의 표준은 패러럴 방식이에요. 멀리 있다고 더 작게 그리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업할 때는 패러럴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인서트 메뉴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떠한 개체를 말 그대로 인서트, 삽입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고요. 명령 부류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 명령을 인서트하는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명령들 이거를 인서트, 인서트가 아닌 실행이죠. 이거를 실행하는 인서트라고 되어 있지만 실행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파트 디자인을 할 때 만약에 피처들을 모아놓는 방을 뭐 바디 또는 지오메트리컬 세트라고 하는데 그런 방을 삽입을 할 때, 요 펼친 메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 여기 명령어들은 뭐 우리가 여기 명령어 아이콘을 직접 클릭하면 실행이 되니까 인서트 메뉴를 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간혹 이 명령 아이콘으로는 없고 이 인서트 메뉴로만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하긴 한데, 그럴 때는 인서트 명령으로 접근해서 그 명령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툴즈 메뉴에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캡처해주는 기능이고요. V5의 캡처 기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지 문서 작성을 할 때 내가 작업하는 화면을 캡처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툴즈의 이미지의 캡처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툴에는 설정하는 거, 기본적인 설정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정의죠. 뭐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싶다든지 뭐 아이콘의 크기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도 있고요. 뭐 전반적인 꼭 기본적인 작업 환경을 세팅하는 할 때 쓰는 거죠. 옵션 그런 게 있고 윈도우 메뉴에는 우리가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할 수도 있죠. 하나의 카티아를 실행을 하고 그 안에서 뭐한 10개의 모델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A 모델 작업하다가 C 모델을 다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가면은 여기 이제 이 밑에 주르륵 뜹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 창 목록이 쭉 뜹니다. 그래서 그 창을 클릭하면 그 해당 창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화면에 다 띄우고 싶으면 여기 타일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호리존탈리 하면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나열 배열해주고 뭐 버티컬리 하면은 이제 수직으로 배열해주고 근데 이게 파일이 창이 많아지면 호리존탈이든 버티컬이든 똑같이 그냥 바둑판 식으로 배열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헬프 메뉴에는 이제 카티아 버전 카티아 V5에서 지금 현재는 카티아 버전이 몇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러 메뉴, 펼친 메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펼친 메뉴 중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죠.
스타트라는 겁니다. 뭔가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내가 어떠한 작업 환경을 시작하겠다 또는 뭐 엔터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어떠한 작업 환경으로 또는 작업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스타트 메뉴와 그리고 워크벤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